오케이, 이렇게 해.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라탕을 먹어요. 이렇게 해서 18,000원입니다. 마라탕은 이만큼 양이 9,000원, 그 다음에 마라샹궈가 아니라 꿔바로우 9,000원, 이렇게 해서 2.5단계고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마라샹궈 집이에요. 소림마라라고 있는데 협찬 같은 거 없고요, 저는. 이 머리는 협찬받아서 한 머리예요, 미용실에서. 근데 이건 손질은 제가 집에서 한 거고, 일단 오늘은 저 느낌 있게 한번 먹방 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수저에 집게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아닌가? 카시안 버 비지티 가시 양 너톤. 오, I don't know.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한입 여러분들 먼저 꿔바로우부터 한번 색깔 어때요? 우와, 사진 찍어야 되는데 나 리뷰 이벤트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어머 세상에, 나 이거 씹을 뻔했어. 리뷰 이벤트를 해야 콜라를 주니까 저는 항상 참여하거든요. 너무 맛있다. 우와. 최고의 맛. 국물 한 입이요? 일단 옥수수 멘붕 한입 하실래요? 너무 떨려요. 저 이렇게 먹는 적 처음이에요. 뜨거울 것 같아. 나 이거 입술 다 되는 거 아니야? 저 구내염 생겼거든요. 너무 맛있다. 한입 드릴까요? 저 목이버섯도 좋아하거든요. 목이버섯 한입 드세요. 최고의 마라탕입니다. 제가 항상 여기 리뷰 쓸 때마다 쓰는 거. 최고의 마라탕. 이렇게. 어때요? 저 오늘 좀 먹방 유튜버 같나요? 너무 맛있어요. 분해하면 마라탕 괜찮아요. 마비시키니까. 너무 덥다. 이제 제 방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한입 드세요. 이번에는 고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제가 채팅창은 안 보이게 설정했어요. 아, 이 맛이지. 역시 최고의 마라탕 집이라고 할수 있어. 배달 중엔. 마라샹궈 맛집은 동대문에 있어요, 여러분들. 동대문에 내가 또 최고의 마라샹궈집이라고 할수 있는 마라샹궈집을 알거든요. 짠 때는 마라샹궈 먹으려고 맨날 동대문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요? 저는 항상 넣는 게 푸주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푸주. 더워. 창문 좀 열까요? 이건 땀 범벅인 것 같은데. 마라샹궈 이름이요? 화장은 안 해서 땀 흘려도 상관없거든요. 우와. 안녕하세요.
내가 오늘은 옥수수면을 좀 많이 달라고 했는데 진짜 많이 주셨어. 아, 그리고 저 청경채요. 더워요, 요즘. 쨔뼐님, 행크님 안녕하세요. 저는 청경채도 좋아해요. 아, 하나도 안 매운데 더워요. 저 매운 거잘 먹어요. 근데 저는 피부 관리를 받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존님. 오. 아, 주위에 마라탕 매장이 없어요. 아쉽다. 근데 이 마라탕 집에서 시키는 볶음밥도 진짜 맛있잖아요. 진짜 마라탕 집에서 시키는 볶음밥도 최고야. 삼봉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피부가 너무 물광 피부 아니에요?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네. 땀을 흘려가지고. 꿔바로우요. 삐뿌님 안녕하세요. 미소를 또 지어달라고? 아, 눈에 땀 들어갔어요. 제가 성형 때렸어요. 뻥이에요. 살쪘어요. 성형했으면 이 얼굴이면 안 되죠. 저의 목표는 돈 모아서 눈 성형하기예요. 가족들한테 비밀로 혼자 몰래 하고 제가 되고 싶은 눈은 쫙 찢어지는 눈 있죠. 아주 차도남 느낌. 아, 근육맨님 감사합니다. 더워. 무조건 들키겠죠. 가족끼리 사니까. 엄마 아빠가 성형을 절대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피부과에서 그냥 슈링크 이런 거 있죠? 울세라는 한 번도 안 해봤고 슈링크, 입모드, 보톡스, 필러 이런 거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해줘요. 가로로 길어요? 더워. 황선종님 안녕하세요. 꿔바로우도 맛있네요. 저희 집에 마라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저 혼자 다 먹어야 돼요. 연주님 안녕하세요. 자기 관리요? 다이어트만 못해요. 다 시술로 커버치는 중 얼굴 살. 오늘 리프팅 레이저로 살 끌어올리고 지방 분해시키고 이런 식으로. 레온님 조약돌에 오신 걸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요번 주에 이제 저희 채널에서 쓸수 있는 이모티콘이 생길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사용해 주세요. 가입하시면 쓸수 있습니다. 버팸님 감사합니다. 한입 드세요. 여기 마라탕이 5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저는 딱 절반, 중간 단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3단계까지 먹어봤는데 3단계까지 괜찮았어요.
이모티콘 종류는 미소하이, 미하 있고요. 미바 있고요. 그다음에 미친이었나? 미친? 이건가? 꺼져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는 거. 응애하고 미소가 우는 거 있어요. 바람궁수 쿠키님 안녕하세요. 식충이요? 제가 지금 또 그 컨셉에 맞춰서 열심히 식충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뜨거. 방송하기 전에 샤워했는데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샤워가 세상에 제일 귀찮은데. 감사합니다, 레오님. 앞으로 재밌는 영상 자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맨날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뜨거운 걸 그냥 먹는 거야? 버퍼링 이모티콘도 있네. 신기하다. 서비스 콜라를 먹겠습니다. 뚱냥이님 안녕하세요. 어우 시원해. 시원하진 않고 미지근해. 시원한 건 제 목이 시원했던 거고요. 음료수가 시원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합니다. 야채를 이번에 듬뿍 올려볼까? 진라면 순한 맛?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맛이야. 나 배부른가 봐. 진순이시구나? 오마이갓, 오마이갓. 난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어. 맵지 않아요, 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먹을 때 매울 수도 있어요. 1.5단계요. 아 진짜 한여름에 마라탕 먹방 하고 싶다. 에어컨 틀고. 에어컨 없으면 못해요. 한여름에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배터리가 없다니. 충전하면서 보세요. 여기 맞다. 여기가 좋은 게 지금 몇 달째 고기가 서비스로 계속 주거든요. 고기를. 그래가지고 아주 좋아요. 근데 진짜 안 매워서 죽지 않아. 그냥 뭐지? 생각보다 괜찮은데? 다음에는 4단계로 해볼까? 이런 느낌이 날 수도. 근데 9,000원인데 양이 진짜 많죠. 이게 배달팁이 2,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배달팁 그 이상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돈이 아깝진 않은 것 같아. 솔직히 그 알죠 여러분들, 직접 가서 먹으면 이거보다 양 안 되는 거. 10,000원 넘게 남아도. 제가 그런데 가서 먹으면은 진짜 이거 하나에다가 밥까지 같이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만 먹으면 배불러. 근데 이거까지 있어서 그런가. 머리에 수건 해놓으면 땀 덜 나요? 수건은 없는데. 근데 이건 있어요. 당장 벗겠습니다. 이번에 비엔나 소세지랑 푸주, 그 다음에 고기. 머리띠가 귀엽다고요? 그러면은
캡처 타임을 주도록 하겠다. 2단계 시켜야겠다고요? 얼른 시키십시오. 얘가 5분 동안 아까 샤워 끝나고 마침 만든 머리인데 다시 또 만들었네. 아니요, 맵지 않아요. 뜨거워요. 마라롱샤요? 중국에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나 중국에서 마라탕이라는 거를 이제 중국 마라탕 맛있었고 중국에서 훠궈 맛있었거든요? 근데 마라롱샤는 고추향인지 뭔지 제 입맛에 안 맞았어요. 마라롱샤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 근데 저는 중국 음식이 좀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이사했어요. 1년 후에? 1년 안 됐나? 근데 거기도 거기에. 아이파크 살다 자이 아파트로 이사. 엽떡 로제떡볶이요?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배떡 로제가 더 맛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응이 형님. 아직 많이 남았어요. 계속 먹고 있는데 양이 안 줄어요. 보이시죠? 아직 파묻혀 있습니다, 많은 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배불러진다는 것이에요. 좀 늦게 오시긴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배불러질 때 오셨으니까. 근데 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르게 이런 숟가락에다가 먹고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은 오셨으니까 제가 꿔바로우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엄마 줘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먹다 한번 때릴까요? 안 돼요. 이게 오른손이거든요. 꿔바로우는 탕수육 같은 맛. 근데 좀 달라. 좀더 쫄깃한 느낌? 바삭한 것보다 쫄깃하다. 탕수육이랑 완전 다른 맛이에요. 탕수육은 진짜 달라. 양이 되게 많죠. 이게 9,000원이에요. 9,000원. 고구마 떡인가 이거? 고구마 떡도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맨날 이 떡을 안 좋아해서. 아, 맞다. 참고로 저는 중국 당면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킬 때 중국 당면을 빼달라고 해요. 근데 오늘은 뭔가 내가 어디선가 옥수수면 먹는 걸 봐가지고 옥수수면이 먹고 싶어서 중국 당면 대신 옥수수면 넣어주세요 해서 옥수수면이 엄청 많이 온것 같아요. 구호님 안녕하세요. 이 떡은 나는 별로야. 저는 사실 떡볶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야 마라탕 처음 먹은 지한 1, 2년 된것 같은데, 홍대 입구에서 손오공 마라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제첫 입문 마라탕집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짜 몇달 동안 마라탕만 먹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먹다가 어쩌다가 중국 여행을 가서 중국에서 훠궈를 먹고 훠궈에 빠졌죠.
그래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집 앞에 있는 훠궈 뷔페에 가서 혼자 맨날 훠궈 무한리필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어. 그러다가 이제 마라샹궈의 맛을 느껴서 이제 그때부터 마라샹궈 맨날 시키다가 요즘엔 다시 마라탕에 빠져서 마라탕에 다시 왔답니다. 이제 제 배달의 민족 보시면은 이게 보이나? 배달의 민족에 레오님 5,000원 감사합니다. 준영님 안녕하세요. 5,000원 감사합니다. 이 배달의 민족 리뷰 볼수 있잖아요. 제가 시킨 내역이 진짜 많은 게다 웬만하면 그거예요. 일단 이거는 우동 시킨 것도 있고요. 우동 그냥 깡우동이라고 있거든요. 깡우동 그냥 소림 여기 지금 소림마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피자마루, 그다음에 마라탕, 이 두찜, 그 다음에 마라탕, 보드람치킨, 배떡 취소했다 이거는. 금문도 BBQ, 마라탕, 금문도 마라탕, 치킨, 마라탕, 냠냠 쩝쩝? 뭐야 이건? 마라탕, 배떡, 그다음에 마라탕, 푸라닭, 마라탕, 짬뽕, 마라탕, 푸라닭, 마라탕, 네네, 굽네 이런 식으로. 진짜 마라탕이에요, 대부분. 제가 진짜 마라탕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저게 아마 대부분 다 마라샹궈일 거예요. 나 일주일에 한 번인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5월 1일 날 먹고, 4월 27일 날 먹고, 4월 18일 날 먹고, 4월 6일 날 먹고, 3월 29일 날 먹고, 3월 11일, 3월 5일, 2월 12일, 2월 6일, 1월 24일, 12월 26일, 12월 7일. 거의 뭐이 정도면은 거의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 마찬가지지 않나. 맞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저 마라탕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마라탕이라는 음식을 먹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배불러서 이게 마지막 입이 되지 않을까.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근데 오늘은 방송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내일 바로 유튜브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 떨려. 이거 왜손 떨리지? 흘릴까 봐 무섭나? 중거리님 안녕하세요. 꿔바로우 냠 해달라고요? 잠시만요. 국물 좀 먹고. 저는 이 마라탕 국물을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국물이. 고기랑 한번만 같이 먹어. 미우님 안녕하세요. 네, 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라탕이 은근 배가 잘 차.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식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청경채 들어가지, 숙주 들어가지, 버섯 들어가지, 막 두부 들어가지. 굉장한 몸에 좋은 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식.
너무 좋아요. 제 사랑 마라탕이었습니다. 짜니뽀이님 안녕하세요. 여기 꿔바로우가 장난이 아니에요. 건강식입니다. 피자 시켰는데 마라탕이 땡겨요? 그럴 땐 피자랑 같이. 짱. 마지막 먹겠습니다. 아직도 남았어. 근데 이렇게 다 커. 꿔바로우가 이게 6조각이 들어가 있어. 9,000원이거든요 꿔바로우. 역시 직접 가서 먹는 것보다 시켜 먹는 게더싼것 같기도 해. 이런 거 보면 택하고 오셨나. 얼굴에 광이 나네. 그런가 봐요. 너무 더워요. 맵진 않은데. 매우면 아시죠? 이래야 되는 거.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진 않았어. 그냥 땀만 흐를 뿐. 세수 한번 해고 와야 될것 같아요. 됐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먹방은 끝입니다. 마라샹궈 국물은 진짜 많이 먹었다. 국물이랑 마라탕, 마라샹궈 아니지? 마라탕이랑 꿔바로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먹방 시간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도요.